포근한 봄 기운이 찾아든 3월. 황재근 디자이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저희 집이에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가정집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공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그의 집안 곳곳에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문양의 가구와 소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코코 스타일로 다 100년, 200년 된 프랑스나 영국 가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제가 모아가지고. 그에게 집은 쉼과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감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작업실. 그에겐 집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반 가정집으로 집을 꾸며놓고 사는 걸 싫어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어있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냥 갤러리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오래된 빈티지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 유일한 식물은 선인장이에요. 손이 찔리는 게 겁나지 않을까? 가시를 거침없이 쓸어올리는 재근 씨. 이렇게 가시 보면 왜 이렇게 만져보고 싶잖아요. 아플 거 알면서도.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서 가시에도. 왜 우리 이렇게 막 수첩이라고 저렇게 막 박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인장을 모티브로 저렇게 막 디자인 같은 거 하면 되게 예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의 집에서 가장 남다른 공간이 있다면 바로 주방입니다. 부엌인데 부엌을 잘 안 써서 요리를 안 해서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설거지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에서 식사 같은 걸 안 해 드시나요? 전혀 안 해 먹어요. 주방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이 가스레인지 위를 가득 채운 걸 보니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 믿어지네요. 냉장고도 마치 로코코 스타일 장식품 같습니다. 장식품이랑 뭐 이런 가구나 뭐 1억! 뭐? 네, 1억 썼어요. 제 기억으로.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사고 뭐 잔공사하고 재료비하고 네, 1억 썼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금색, 골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그런 왕실에서 온 유럽 전통의 바로크 스타일을 또 좋아하고 또 거기에 금색이 가장 잘 어울리고 문만 열면 이제 황재근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죠. 그날 오후 드디어 외출 준비에 나선 재근 씨 손에 무언가를 짜더니 하얀 액체를 수염에 얹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바르는 걸까요? 이게 목공풀이에요. 이게 무독성이고 오래도 잘 씻기고 보통 헤어젤 용품은 이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속눈썹에 바르는 마스카라로 수염을 한층 더 강조해주면 준비 끝입니다. 모든 분들 이렇게 출근하시고 이럴 때는 헤어스타일 신경 쓰고 빗질하고 드라이하고 제품 바르고 가잖아요. 저희 수염에 그게 있으니까 그럼 똑같죠. 평소 스타일과 달리 편한 트레이닝 복장으로 집 밖을 나서는 재근 씨. 그가 향하는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건물이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서류일도 하고 뭐 기획안 일도 하고 뭐 이거 다 하죠. 그래서 뭐 마네킹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잡대 다 있어요. 방금 전에 화려한 집과 달리 사무실은 다소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은 직원을 다 내보내고 저 혼자 있어서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스탑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스케줄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다 뭐 일이 또 생기면 다시 뽑는데 지금은 패션을 언제나 자신의 천직이라고 여겨온 재근 씨. 그러나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화가가 꿈이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 미대 입시 진학을 위해서 노력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 가고 나서 디자이너로 꿈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안에 걸어다니는 키 크고 날씬한 여대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델 한번 해달라고 해서 밥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막 입혀가지고 그 안에서 막 모델처럼 걸으라고 막 그랬었어요. 학교도 이미 엔톱 왕립예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학교는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긴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할 수 있고 그냥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고 주입식으로 베껴서 외우는 학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가야겠다. 재근 씨가 졸업한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는 세계 3대 패션스쿨로서 최고의 디자이너를 대거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학교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알려져 있고 교육 방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는 스파르타다. 넉다운 되는 거는 당연하다.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동료이면서 학생이면서 라이벌이면서 적이면서. 유학 시절에 치열함이 담겨있는 책을 한가득 꺼내오는 재근 씨. 이거는 2002년도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입학해서 했던 스케치예요. 이때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과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옷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이 옷 딱 보면 이 학생이 생각나야 된다. 이 학생의 취향, 이 학생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성, 이 학생이 뭔가 자기 옷차림이나 자기 아이덴티티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뭐나 이게 그 스타일 그대로 옷에 묻어있어요. 그 옷이 이쁘고 안 이쁘고는 중요하지 않아. 더 독특하고 비싼 사람이 없는 학생을 더 높게 쳐요. 그게 처음으로 나온 스타일이고 세상을 바꿀 판도의 최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마음껏 뽐낸 재근 씨는 유학생활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의 학사와 석사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 위에 한국 학생이 졸업한 사례 같으면 훨씬 더 쉬워요. 이미 졸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졸업한 사례가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고생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후배들은 다니는데 훨씬 더 쉽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드디어 했네. 그래서 막 되게 막 넉다운 됐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서. 일을 마치고 자리를 옮긴 곳은 카페입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반드시 들르는 재근 씨만의 단골 카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잔의 커피를 시킨 재근 씨. 이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한 걸까요? 그런데 차가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를 번갈아 마십니다. 라떼를 좀 마신 다음에 이만큼 나오면 그 전에 이거랑 같이 맛을 본 다음에 여기다 우유를 넣으면 이게 아이스 라떼가 돼요. 그럼 세 잔 마시는 게 돼요. 그러면 되게 막 풍족해, 행복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은 재근 씨.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두 잔의 커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위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여유 있고 좋죠. 쉴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 한때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던 재근 씨.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브랜드 하려면 패션쇼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청담동에 쇼룸도 렌탈하고 막 그러면은 그 생산비, 쇼비, 뭐비 하려면 그 돈이 제가 없으니까 다 대출 받았었거든요. 나중에는 뭐 카드 대출, 보험 대출, 뭐들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옷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막 뭐 뉴욕부터 해서 홍콩, 싱가포르, 뭐 이태리 막 다 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그래서 부도났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재근 씨. 하지만 실패의 쓴맛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3억이라는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면 만든 일을 하면서부터 갚게 되었죠. 빚 갚으려고 시작한 게 가면 일이니까. 가면 만드는 일을 한 6, 7년 했었고 1,000개 넘게 했으니까. 네. 그거 하면서부터 유명세를 많이 타서 뭐 여러 다른 디자인 프로나 행사나 광고나 디자인 콜라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서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빚 갚고 들어오면 빚 갚고 해서 다 갚았어요. 잠시 망중안을 즐긴 재근 씨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식당입니다. 백반 주세요, 사장님. 조금만 주세요.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는 재근 씨. 브런치를 즐겨 먹을 것 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바로 가정식 백반이랍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잘 싸가. 집에서 먹는데 이거부터 집에 가면 다 안 먹어요. 근데 해먹으면 이렇게 못해, 나는. 선장님, 이거 빈통 가져왔는데. 어, 예. 이거 그때 수정과 통. 근데 하나는 내가 모르고 부셔먹었어요. 이거 왜 샀어요? 이거는 김치 친구랑, 이거 옛날에 담아주신 거. 이게 냉장고 통장에 다 있더라고. 아유. 이거는 그냥 아드님하고 주세요. 화이트데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오. 그 명절 때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게 수정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파는 거는 너무 달아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좀 덜 달게 해서 해주세요. 따로 그래서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어버이날이었는데 카네이션도 아주 특이한 거예요. 보라색이고 아주 귀한 거예요. 이런 시중엔 없어요. 근데 직접 사셔서 포장해서 저를 주시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감동받았고 그러면서 또 주시면서도 또 내 쑥스러울까 봐 그냥 가다 엄마 생각나서 샀다가 사장님도 생각나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러시는데 거기에 그냥 그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고 이게 장부예요. 저희 여기다 그냥 성결절 해놓고 날마다 이렇게 적거든요. 단골이 된 지도 벌써 5년째 이 식당에서 재근 씨만이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인데요. 백반 7,000원.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만 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미리 상결제를 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날 저녁. 시간이 나면은 꼭 찾아오는 곳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자주 찾는 한의원인데요. 재근 씨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게 이 각도가 이만큼 오던 게 점점 이렇게 펴져서 좀 맞아야 좀 이만큼 와. 안 구부러지지. 네, 그래서 90도를 이건 바라지도 않아. 90도보다 멀어지면 그때 맞을 것 같아요. 양방에서 말하는 방아쇠 수지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직업적인 과사용 때문에 그렇죠. 가해지 많이 하신 분들. 이게 이제 80% 이상 되시고요. 또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약하게 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넣을 거야, 여기는. 고기 제일 아파요, 고기 제일 아파. 그러니까.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탓일까? 이제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안 아팠으면 하는 거? 네,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는 안 아프도록 조절을 해야죠. 네,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손은 디자이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갑니다. 이 손가락이 아픈 거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일에 대한 게 약간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 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더 놓게 되는 손가락 때문에. 왜냐면 저는 손으로 하는 거를 가장 잘하고 자신 있고 황제근의 디자인 철학이거든요. 이 손가락이. 생각이 많아질 때면 꼭 한 번씩 찾는 곳.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들어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어느 묘소입니다. 경건하게 술을 따르는 재근 씨. 그리고는 예의를 갖춰 절을 올리는데요. 과연 누구의 묘이길래 이토록 애틋해 보이는 걸까? 엄마, 꽃봉오리가 보여. 좀 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필 거야. 어린 시절 재근 씨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머니도 결혼하시기 전에 패션 디자이너셨고 옷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셨고 결혼하시기 전에 사진 보면 너무나 패셔너블하셨고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 항상 좋은 옷을 사주셨었어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의 예술적 감각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목이 형편이 넉넉해서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뭐 많진 않았지만 막내 아들이 하고 싶어하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끝까지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되게 아끼셨어요.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아들을 꿋꿋이 응원해준 어머니. 덕분에 재근 씨는 힘든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려도 항상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니면 밤에 새벽에 3시나 4시 어쩌다가 재근아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는 다니까 이때 전화를 하지 말라 했잖아. 항상 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시간대에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엄마가 의식이 없으시니까 네가 와야 될 것 같다. 근데 표값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비행기는 그 당시 왕복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반 애들 중에 일본 준재벌 그 아들이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나 돈 좀 빌려줄래? 너는 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시오는데 비행기표가 없어.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바로 지갑에서 꺼내서 빌려줬어요. 돈이 말해서 1,000유로를. 표를 타고 이게 한국에 왔는데 거기가 시차가 8시간이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엄마는 없고 엄마 사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재근 씨.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어디론가 향하는 재근 씨. 이곳이 요즘 그가 자주 출근하는 일터라고 합니다. 모든 스케줄 일은 항상 일찍 오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일할 때는 좀 긴장을 하게 되니까. 바로 홈쇼핑에 판매될 상품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팡팡 돌아가고 어떻게 되나?
펄렁펄렁거리는 거 느낌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오 그런 거 막 여유 있고 찰랑거리고 막. 왜냐면 뒤에가 라글란이어서 그래, 소매 패턴이. 단짝을 저번 신고보다 훨씬 앞에 넓게 뺀 것 같은데, 단짝. 단짝을 일부러 넓게. 네, 그러니까. 칼라도 작년보다 좀 커진 것 같아가지고, 단짝도 그렇고. 맞아요. 단짝이 커지면 칼라가 커질 것 밖에 없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더 샘으로 내려왔거든. 맞아요. 좀 뾰족하게. 네, 요즘 그게 유행이니까.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와 함께 일해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은 되게 적극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뭐 여기는 이런 길이? 막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저를 모델처럼 이렇게 약간 360도 돌려서 마네킹 같은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실 때는 여기 이렇게 방송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좀 그렇게 좀 와닿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동대문. 오늘은 재근 씨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동료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찾을 때마다 재근 씨 또한 남다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기회를 상상하면서 그 흥분과 긴장감, 남의 쇼 같으면서도 내 쇼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쿵쿵쿵쿵거리는 게 있어요.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단 10분의 쇼를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준비한 노력의 결과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옷이 소중한 영감으로 돌아오기에 재근 씨는 하나의 작품도 놓칠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의 쇼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저 선생님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후배로서 그 철학을 어떻게 한 번 또 업그레이드 하셨고 더 견고하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나도 저런 단단한 디자인을 해봐야겠구나. 동기가 됐고 되게 그쵸. 마음이 막 벅차오르죠. 잠자고 있던 디자인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끌어오르는 재근 씨. 앞으로 그는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나가게 될까요? 인간 황재근이 디자이너 황재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손에서 절대 놓지 마렴. 손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디자이너로서 영원해야죠. 다시 저도 시작하고 컬렉션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네. 손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컴백하겠죠?